잠깐만 뭐야 이게 뭡니까 이거? 야 이거 미쳤다 이런 걸 파네? 네. 텀블러에 넣어서 먹는 거 진짜 신박하다. 옛날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 텀블러에 오뎅 국물 넣어서 먹는 거. 우아하게 이렇게 해야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皆さん 다분 마에니 한국에 있다더니 일본의 이자카야의 ところで 에이쇼니 아노 撮影していただいたの 도연さんで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도연상이라고 그러겠네요, 여러분에서. 네, 맞아요. 트레저의 도연이라고 있잖아요. 아세요? 트레저는 아는데 모르겠습니다. 걔가 도연인가? 아, 지훈인가 걔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모르겠습니다 진짜 유명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노현상은 이만 일본어가 아마리 되기나이는데 한국어로 대해 話したいと思いま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일본에 오시면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놀이는 아니고 음식 여러 가지를 사 오셨는데 제가 이 촬영할 때 처음 보기 위해서 아직 안 봤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진짜로 유행하는 한국 상품. 이게 제일 궁금했으니까 이거 먼저. 이게 뭔가요? 라면 티백이요. 라면 티백? 차처럼 마시는 라면 국물. 라면 티백. 일본어라면 라멘 티바크. 티파크. 아 티바크. 티바크는 티팬티다. 티파크. 머리에 그것만 들어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백이라 써있으니까 바꾼 줄 알았는데 파크. 아, 고해가 하는 데서 미나상 티파크. 미나상 티바크와 치가요. 왜 티바크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내 바크 띠요. 티가 오시러니 할까 지금. 아 백. 손나 간단나. 자 이게 뭐냐면 라면 스프인데 티백으로 된 거지. 티백. 라면 한 잔 할래? 어, 라고 돼 있어. 꼬시기. 아 진짜. 한 잔 하고 갈래요? 게다가 순한 맛이에요. 순한 맛. 여기 매운맛. 아 매운맛이 또 따로 있어요? 야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대박이다. 이게 원래는 밤에 자기 전에 막 라면이 땡기는데 살찔까봐 국물만 한 잔. 아 그냥 얘는 소금만 있으니까. 그쵸. 아 라면은 먹고 싶은데. 네. 아 이거 너무 좋다. 왜냐면은 저도 자기 전에 뭔가를 먹고 싶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술이 칼로리가 높다고 하지만 술은 다 날아가는 칼로리라서 사실 술만 먹으면 칼로리가 그렇게 살은 안 찐대요. 오. 근데 술을 먹으면 흡수가 안 되는 칼로리니까 다 날려보내기 위해서 간장에서 위가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를 못 시키고 다 흡수해버린대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술만 먹으면 살이 안 찐다. 아, 진짜로요? 네. 근데 술을 먹으면 국물 정도는 먹고 싶잖아요. 네. 근데 라면을 끓이잖아요. 국물을 먹게 해서 끓여요. 그 다음에 면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이 찌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진짜 국물만 먹을 수 있는 건 진짜 좋다. 진짜 매워요? 매운맛은? 아직 안 먹었어요. 안 먹어봤어요? 선물 드리려고 저도 안 먹어봤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요즘 많이 먹는다며요? 요새 많이 네, 텀블러에도 넣고 다니고. 회사에서? 텀블러에다가 넣고서 이렇게 다니다가 네. 회사에서 정수기 뜨거운 물 받아서 그쵸. 먹고. 오, 너무 너... 배고플 때 못 참을 시간에 이런 게 훌쩍훌쩍 하면은 네.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먹어요 이건? 제가 이거를 처음에 신기해서 사면서 봤더니 리뷰를 보니까 그냥 여러 사람이 다 사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그냥 다 네, 산다. 그냥 뭐 다이어트용으로도 사고 진짜 회사에서 먹으려고도 좋아하시는 분은 사고 이렇게 니혼진가 키이때도 그래 라멘노 고유 스프 티 파크 되고 코차노 유니 노무노 도 데스카? 부시기 すぎます. 무리. 야 무리. 무리じゃないけど 부시기. 근데 아따라 이나 또 못했다. 이 도모. 뭔가 아마리니모 오샤레 すぎて 좀 어떤 맛인가요? 궁금해요. 사실 이거 언제 쓰고 싶냐면 낚시 갔을 때 쓰고 싶네. 아, 추울 때. 춥잖아요. 간단하게. 근데 이제 보리차를 넣어서 다니는데 그쵸.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죽 같은 거 넣어서 다녔잖아요. 이 마호빙에다가 죽. 죽이랑 목도 뭐. 살짝 캠핑용이라고 적혀 있긴 했어요. 그지? 아, 그럴 것 같아. 근데 웃기네. 캠핑에서는 요리를 해먹잖아. 이게 필요한가? 간단하게. 아니, 컵라면 내도 물 넣고 얘도 물 넣는 건데 와. 근데 저는 면을 다 안 먹어요. 왜요? 살 빼려고? 아니요. 그냥 국물을 더 많이 먹는 스타일 같아요. 오. 국물이 맛있어서. 저는 면도 좋아하고 국물도 좋아하는데. 야, 근데 너무 좋다. 네, 어디서 팔아요? 다 팔아요. 인터넷에서도 팔고.
여러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몇 밀리지? 컵이 너무 오샤레한 거 아닙니까? 커요. 우리 지금 사약 같아요. 물 110ml를 넣고 30초간 우려주세요. 아, 30초간 우리는 아 이거 가루 아니다. 이거 티백이 티백이구나. 아 그래. 진짜 티백이구나. 그 왜 그래요? 혼또다. 티백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냄새는 약간 그 농심 김치 사발면. 아 맞아 맞아. 어 맵찔이신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근데 먹는 꼬라지는 맵찔. 약간 땀 엄청 흘리고. 아 진짜요? 네. 근데 매운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좀 땀 많이 나는 스타일. 매운 거 잘 드세요? 저는 다 먹죠. 그렇게 말하면은 그 정도까지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저 끼케아 불닭 그 이상은 괴로울 것 같아요. 자 이게 아무튼 매운맛 라면 티백 순한맛. 근데 순한맛도 올라옵니다. 끙끙끙 하면 좀 올라오죠. 안 매울 것 같은데.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안 매운맛? 순한맛? 이게 딱지가 틀린 것 같아요. 아 그러네. 110ml이기 때문에 많이는 안 됩니다. 아마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응응 그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우아하게 이렇게 해야죠. 아. 어 근데 매울 것 같아. 색깔이 다른데? 예, 매운 거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팔도 도시락이랑 똑같다. 진짜 근데 맛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매콤한 맛이기는 해요. 아니 근데 두 개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아 이게 좀 더 매워요. 매운가? 비슷해. 비슷한데 안 매운 쪽 약간 더 뭐지? 이 후미가 맛을. 근데 거기에 이거 뿌리면 토핑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건더기 토핑. 잠깐만 이거 뭐야?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 라면 끓일 때 이제 조금 더 토핑. 아 이거 넣고 싶잖아요. 맞아 이거 부족하잖아. 네. 카야크 타리나이장 있으면. 야 이거 미쳤다 이런 걸 파네. 네 근데 이거 원래 라면에 넣는 건데 이거 지금 먹으면서 이거 토핑 넣으면 같이 우러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야 이거 머리 좋다. 이거 별로 살도 안 찔 거고 그죠? 그럴까요? 살 안 찔까요? 아, 안 찌겠지. 근데 칼로리가 안 써 있네요. 조금만 넘어 먹을까? 이거는 조금 뜨거운 물에서 될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넘어 볼까? 물이 좀 식었어요. 너구리 오징어 짬뽕 신라면 합쳐놓은 거예요? 이 무슨 새우 들어있지? 고추, 다시마, 표고버섯.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다 들어있네.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맛이 없을 수 없게. 얼마예요? 기억 안 나. 잠깐 내가 맞춰볼까? 안 비쌌던 것 같아요. 이거면 한 만 원. 아니 그 정도 안 했어요. 만 원 아니요? 만 원 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정도 안 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지. 아 맵다. 지금 여기가 뜨거운 거 보니까 맵긴 한가 봐.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입에서 모르는데 나중에 알지. 아 이거 매운 건 들어갔네? 이런 걸 나중에 알지. 근데 일본인들이 먹기에는 둘 다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둘 중에 일본인들 먹기에는 난 순한 맛이. 아 왜냐면 순한 맛이 맛있어. 더 순한 것도 있어. 여기 건더기를 좀 익었을까요? 안 익었는데 맛있어. 도시락인데 갑자기 신라면이 됐네. 오, 진짜 맛있는데? 여기 새우가 또 이게 돌아가 자꾸 새우가 도망갑니다. 애기 입맛이셔서. 아니에요 저는. 맛있다. 여기들은 고추 진짜 매워. 그래서 여기 와, 맵다. 매콤 건더기라고. 요 빨간색 고추 있죠? 와 이거 진짜 맵다. 매운데 그런 막 불닭처럼 매운 건 아니고 그냥 좀 매운데? 이런. 신라면보단 매워. 이건 또 뭔가요? 사골 티백. 아 이번에는 또 사골. 여러분들 그 사리곰탕 곰탕 국물. 야 이거는 혁명이다 혁명. 여기에서 써있네요. 사골 한잔 할래? 고무탕 이빠이 노무. 요즘에 사골이 스틱도 많이 나와요. 일본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 플라스틱 용기에 네. 이 포션처럼 해서 넣는 다시다가 있는데 그게 사골 맛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짜서 물에 푸는 것도 있고 티백이 새로 나. 근데 저 이거는 무조건 살 것 같아요, 진짜. 먹어보니까 딱 한국인이 좋아하는 맛이야. 맞아요.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라면 싫어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니까 이거 너무 머리 좋다. 왜냐면은 진짜 이거에다 이거 넣고 면 아무거나 넣으면 다 되겠네? 그쵸? 다 되죠. 어 최고네 진짜.
이거 애기들도 좋아할 것 같아. 나 좋아하겠다 진짜. 진짜. 가끔 여행 갈 때 애기들 해외여행 음식 못 먹으면. 아 그러네. 어디 여행 가서 네. 미소시루도 이렇게 넣으면 좋겠네 일본.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막 젓고 이럴 필요도 없으니까. 그쵸? 진짜 편하다. 우아하게. 네. 어 이거 진짜 이것도 사골 사리곰탕만 냄새 나네요. 뽀해. 쓰다? 네. 자 이거는 1분 동안 해야 됩니다. 잘라서. 어 근데 냄새가 진짜 딱 사리곰탕 냄새 나요. 야 근데 이거 머리 좋다. 왜냐면은 녹차 먹기 싫고 홍차 먹기 싫고 카페인 싫은 사람 따뜻하게 일하면서 별거 아닌데 머리 좋다. 야 이거 너무 좋다. 먹어볼까? 사리곰탕이랑은 약간 다르긴 한데 맛있어. 맛있어요. 어 되게 맛있습니다. 사리곰탕인데? 어 되게 맛있는데? 일할 때 힘 빠질 때 한 번씩. 네. 이거 좋다 이거. 이거 진짜 자기 전에 먹으면은 음식 생각 안 날 것 같아. 이거 티백 한 두 개 풀어서 만두 넣어서 끓이면 그냥 만두국 되겠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어, 이 진짜 맛있겠는데? 야, 근데 텀블러에 넣어서 먹는 거 진짜 신박하다. 옛날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 텀블러에 오뎅 국물 넣어서 먹는. 오뎅 국물. 네, 되게 우아하게 마시면서 남들은 모르지만 오뎅 국물 먹는 애 있었어요. 진심이네요. 자, 그다음. 이건 짜파게티. 아. 이 짜파게티 미나사노 짜파게티 스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짜파게티는 밤노 소스. 그러니까 노노 멘데모이샤도 그리고 일본에는 맛있는 면들이 있어요. 짬뽕면 뭐 야키소바면 이런 면들이 있거든요. 면만 따로 팔고 생면도 팔거든요, 많이. 네. 그거에다가 그냥 이거 뿌려서 먹으면은 짜파게티 아니야. 게다가 여기 QR 코드가 있습니다. 레시피. 에? 다다 한국어로 돼 가이드. 오이나리산노 짜파게티야지. 맛있겠다. 찜닭. 아보카도 돈부리 귀엽다고 전화 해도 치킨 랍브 소떡소떡 두부조림 두부조림 맛있겠다. 아, 고래오이 있어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두부조림 항정살 리조트 감자 채볶음 멸치 볶음 떡볶이 맛있겠다. 아 짜장밥 짜파게티 소세지 야채 볶음. 아 이게 간장으로 요리하는 거를 이걸로 쓴다. 괜찮겠다. 애기들이 진짜 잘 먹을 것 같아요. 짜장 마요 덮밥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죽음이네. 남자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저도 좋아합니다. 마요네즈 들어가면은 맛있지. 살쪄요. 네. 이거는 그냥 과자인데. 뭔데요? 우리? 이거 그냥 진님 좀 특이한 과자 신상 필요하실 거. 아 이거 신상이에요? 네. 아 원래 프렌치파이가 사과, 딸기 이 두 개가 있잖아요. 되게 옛날 때부터 있던 과자잖아요. 게다가 보금절이 잼인 것 같아요. 잼 중에서 좀 유명한 브랜드? 보금자리가 유명한 브랜드요? 브랜드라기보다는 이제 그 성당 수녀님들이 이제 그러니까 잼을 만드는 이름이 보금이어가지고 마태보금, 누가보금 뭐 이거. 어, 네 맞아요. 그 수녀님들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뭐 잼이 하여튼 유명해요. 와 이거 신상이에요 이게? 네. 야 맛있겠다. 여기 있습니다. 네 저도 아직 안 먹어봤어요. 원래 옛날에 프렌치파이는 여기가 보여야 돼. 아 맞아. 그죠. 원래 보여야 되는데 요즘에는 공감하기 싫다. 아 내가 안 보여. 그리고 옛날엔 두 개 들어있었어요. 그 두 개 들어있어서 또 뛰면서 뜯다가 다 부셔졌잖아. 부서지고 부서지고. 야 이거 하나씩 들어있네. 공감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 그리고 이거 어떻게 먹냐면은 여기 이렇게 먹어서 잼만 남기잖아요. 그렇게 안 먹어봤어요? 먹어봤죠? 알고 싶지 않아. 이 잼만 나중에 따로 먹으려고 잼 없는 데를 알고 싶지 않아. 이렇게 먹고 나중에 잼만 이렇게 먹는다. 어때요? 어 맛있다. 이미 입에 넣는 순간 너무 맛있다. 잼도 단데 왜 설탕 뿌려져 있어서. 프렌치파이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진짜 이제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데메리트는 뭐냐면 사과, 딸기, 블루베리 다 맛이 비슷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 나선 한국은 이따라 아르토 오모노데 그리고 오스스메 데스 메처우시 데스네.